네 번째 경기 홈팀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포항 스틸러스 어떤 플레이어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의 플레이어 송민규 선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민규 선수.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EMR 쏘는 팀은 FC 서울입니다. FC 서울의 플레이어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시합을 하기 직전입니다. 좀 긴장도 되고 좀 부담도 되지만 즐기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 FC 서울의 플레이어 김진아입니다. 네. 자, 이번 시즌부터도 김진아 선수가 서울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에이스 카드로는 윤스 최용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FC 서울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나가 있는 김대승 비긴 씨 모셔보겠습니다. 김대승 씨. 예예예 서울 신나게. 예예예 서울 신나게. 예예예 서울 신나게.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네, 연고지 팬인 FC 서울 김대승입니다. 가슴에 그거 뭐예요? 가슴에? 네, 지금 들고 싶은데. 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플레이어 김진아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김진아 선수 혹시 지금 거 어디신가요? 저 집이에요. 아, 오. 집이시구나. 좋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 참가 포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즐긴다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뭐 즐긴다면 뭐 여유있게 우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우승 확실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뭐 해봐야 알겠지만 자신 있습니다. 와,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개막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찾아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경기장에서 하는 만큼 이 게임에 더 열정을 쏟아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김진아 선수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본인의 실력이 제법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하루에 10판 이상 하는. 아, 네. 그러면 경기 준비됐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님이 봤을 때도 조금 승리 예감 가능할까요? 네, 일단 그 최용수 감독님 쓰잖아요. 네, 일단 최용수 감독님이 피파에서 굉장히 좋은 파워헤더. 네, 그 뭐 강력한 뚝배기라고 하는데, 예, 그 히든을 가지고 있고 예리한 가마차기까지 있고 키도 184가 넘으면 네. 아주 좋은 모습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송민규 대 김진야의 대결. 일단 자세는 송민규 선수는 조금 여유 있고 김진야 선수는 지금 군대인가요? 네. 예. 굉장히 좋은 자세. 네. 김치우. 김치우 왼발. 오, 시작하자마자 바로 왼쪽 측면 크로스. 김치우 왼발은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네, 그럼요. 네. 최영준. 심동훈. 아, 네. 송민규 선수. 근데 이걸 못 넣을 수가 있나요? 와, 네. 이거 들어갔다가 봤거든요. 본인들 지금 깜짝 놀란 그런 모습인데 막았어요. 예, 막았어요.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 뭐죠? 지금 송민규 선수가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고 그리고 김진아 선수는 부동자세입니다. 본인도 어이없는 거죠. 예. 김진아 선수는 사진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골을 넣어도 저 자세일 것 같아요. 네네네. 움직이셨어요. 움직이셨어요. 오! 박주영! 오! 지금 김진아 선수 약간 뒤늦게 터진 것 같은데요. 저런 게 계속 웃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본인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단 뒤쪽으로 뺐고요. 김광석, 이광혁, 최순호, 김기동. 자신감만 놓고 봤을 땐 김진아 선수가 지금까지 최강이었거든요. 근데 그 김진아 선수의 그 경기 내용, 그 자신감에 걸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 네. 이게 티어를 확인을 한 거 맞죠? 오, 근데 못 주나요? 오, 골대 강타! 아~ 주맨! 예.
아, 크로스바 상단을 맞고 나갔습니다. 저 마지막 공격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이거. 오, 이거 윤스. 오, 윤스. 하창래. 하창래가 이깁니다. 아, 영재요. 야, 양 팀 다 뭐 한 번씩 기회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네. 골대도 맞고요. 네. 자, 일단 김진야 선수가 경기 중단 요청을 했고요. 지금 김진야 선수도 본인이 원래 하던 플레이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본인의 원하는 플레이는 조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포항의 송민 선수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손놀림은 5-5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 오 있어요. 오. 지금 세팅을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김진야 선수 좀 약간 긴장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사진 됐어요. 다시 웃고 있습니다. 네, 네. 풀렸어요. 네, 네. 풀렸어요. 예. 다시 풀렸습니다. 아, 확실히 비균이 긴장을 풀어주는 서포터 역할을 네, 확실하게 해주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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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따봉. 아, 1따봉. 네. 역시 주맨을 쓰고 있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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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러면 플레이가 좋아지거든요. 그럼요. 긴장을 풀면. 원래 축구 현실에서도 안 될 때는 선수 교체를 먼저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분위기를 바꿔야죠. 일단 그러고 대응은 네가 해라. 예. 어, 슬슬 좀 볼 좀 놓고 것 같습니다. 긴장 바로 풀렸나요? 오. 고요한 김진야 본인! 있어요. 본인! 오. 야, 본인이 크로스 올리면 무슨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신기할 것 같은데. 재밌어요. 패치 가지고 드리블 하는 느낌. 아, 재밌더라고요. 김용환 뒷공간. 어, 뒷공간 이거 열렸어요. 잘 열었어요. 심동훈 있나요? 1대 2대 여유 있게 우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우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김진야 선수는 다시 사진이 됐고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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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박지영! 마지막 찬스 이거는 거의 아 이거 박지영! 어! 주나요! 어! 하창래! 어! 아 지금 김진야 선수 듣고 계시겠지만 채팅창에서는 김진야 티어 속인 거 아니냐? 어, 아니 안 풀리고 있는 표정. 예예예 예, 예, 예. 어 반대쪽. 죄송합니다. 여유 있게 우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김진야 선수가.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채팅창에서 티어를 속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정도로 송민규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고 결국에는 2-0으로 승리를...